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이 봉투가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왕언니가 왜 돼지저금 통장 뜯은 거 기억나시죠? 우리 회장님의 이념과 선대회장님의 이념을 보고 왕언니가 20년이 넘게, 20, 30년을 그냥 돼지저금통에 한 번도 뜯지 않은 거를 뜯어서 회장님한테 투자한 거 기억나시죠? 배웅생에.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제가 감동의 물거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봉투가 뭔지 한번 뜯어보실래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자, 이게 묶은 채로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묶은 채로 그대로예요. 우리 자, 우리은행에서 이거 묶은 채 그대로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 100달러짜리가 이렇게 이거를 노인분이 정말 오래전에부터 이거를 모아뒀대요. 이거를 모아두셨대요. 어르신이 모아뒀는데 자, 보세요. 회장님 뜻과 이제 글로벌로 나가라고 100달러짜리랑 2달러짜리 2달러짜리랑 10달러짜리 10달러짜리 여러분. 10달러 예, 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이거 제가 보면 대략 한몇불 정도 될것 같으냐면 한 이게 8천, 9천불인가? 이게 몇이에요? 만불이 넘어요. 만불이 넘네요. 만불이 넘어요, 여러분. 만불이면 얼마 정도 되죠? 만불이면? 와, 지금 아마 저 파는 가격은 조금 다를 거예요. 또 내려갈 거예요. 그죠?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이 약간 다르니까. 와, 사는 가격은 비싸게, 파는 가격은 조금 싸게 준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1,300만 원. 지금 1300이에요? 지금? 예, 그 정도 되는 것 1300 넘었어요, 저기가? 같아요. 미화가? 여러분, 이 1300만 원과 1,300만 원 조금 넘어요. 네, 이 1300만 원좀 넘을 수 있다는데, 이 1300만 원어치를 여러분, 배국생 회장님을 위해서 거침없이 넣으시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서 뜯으신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가족이 영상을 보시고 아예 달려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왕언니의 돼지저금통 뜯은 거와 이분의 이 소중하게 진짜 뜯지도 않고 이렇게 오늘 뜯은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꼭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있던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회장님이 이거 영상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투자 조건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들은 지금 실제로 우리 가족들은 월 3%로 평생 대대손손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켰고요. 그 다음에 신규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를 지켜봤지만 불안해하셔갖고 못 넣었던 분인데 이분은 어떤 조건이냐면, 1년간 계약이에요. 1년. 아니, 그러니까 월 2%를 받으시고, 이거 받기 전에는 데이터를 한 구장 하든, 그 다음에, 주식을 300만원어치 모주를 사시고, 아니면 스테이킹을 300. 일단 300 이상씩 배국생에 투자를 먼저 하고, 조건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김선생 가족의 1,000원 후원 계좌에다가, 거기에다가 가족 번호를 받으셔야 되고, 일단 1,000원으로. 조건이 그래요, 신규는. 김선생 가족 번호를 받으셔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의 그 배국생에 따른 데이터를 투자하든 스테이킹을 투자하든 모주에 투자하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투자를 한거 여기다가 이제 더 현금을 넣겠죠. 3천만 원을 만드시는데 이거에다가 월 2%의 이자를 받으시는데 1년 계약이에요. 1년 계약. 그리고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지켜보고 심사를 통해서 와, 이분은 진짜 배국생 가족이다. 라고 인정이 될 때, 그 다음 투자의 기회를, 또 재투자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왜냐면 그동안 우리를
저만 아파 보일 때 모두가 다단계다, 모두가 백옥생 금방 망한다, 백옥생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할 때 백옥생 회장님의 이념을 보고 선대회장님의 이념을 보고 정말 이 기업은 살려야 된다. 원천기술에 그러니까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44년 된 역사가 있는 기업,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이 만들어져야 100년이 간다고 선대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의 회장님은 그 이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이거는 정말 회장님이 제조에서 나온 수익을 본인 몫은 이 백옥생 몫으로 나온 거는 거침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우리를 저만아 보일 때 망망대해에서 저만아도 안 보일 때 믿고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보물섬인지 알고 보물인 기업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우리 백옥생은 전 세계에 이너케어 최초 이너케어 전문회사고요. 그 다음에 정통 한방 화장품의 효시고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 지켜야 돼요. 와 이것까지 다 내놨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다 내놓으셨어. 여러분 이것까지 다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이제 가족으로 되시겠다고 이분은 우리를 가족을 계속 지켜본 분이니까 예 거침없이 지금 이제 다 내놓으시고 판매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배옥생에다 하시는 나중에는 제가 이분을 밝힐 거예요. 지금은 못 밝혀도 네 여러분 우리 백옥생은 진짜 진로 이즈백처럼 백옥생 이즈백이 된 기업이고 33층 뷰티타운을 질 것이고 곧 그리고 여기는 이 국민들이 정말 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든 기업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백옥생 코리아는 여러분 신패러다임의 새로운 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도 온 우리 주부들이, 특히 주부들이,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모아서 만든 기업이에요. 맨날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다단계에 빠져갖고 돈만 잃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업을 만나서 이 기업을 키워서 이 회장님은 절대 제가 오늘도 그랬거든요. 회장님한테. 회장님은 역사에 남으실 거라고 훌륭한 기업인으로 사회사업가로 남고 그래서 전 뷰티타운에 전 세계의 분들이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를 배우러 올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대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중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엄마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안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의식 있는 분들이 정말 해안이 있고 진짜 그동안의 삶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도를 닦았다 그럴까요? 생활도를 닦으신 분들이 사람을 보면 알고 뜻을 듣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를 가려내는 분들이 백옥생에 모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동이거든요. 왕언니가 할 때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달러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저는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오셔갖고 제가 놀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놀랬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옥생에는. 그리고 조건, 신규 조건은 여러분들 1년간 정말 왜냐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자식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정말 사기다, 곧 망한다. 와, 그런가요? 백옥생 어떻게 됐죠, 이제? 33층 뷰티타운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예, 얼마나 큰지 이 큰 기업이 되고 이제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을 이 기업을 여기에 발상지가 백옥생 아산이 될 거고요. 본사가 될 거고 이곳으로 전 세계가 몰려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념을 배우러 백옥생의 이념을 보러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 보러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러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 회사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게 뭔지.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 사진이, 이 스시 사진이 어떻게 돼야 되지? 찍어 놓은 게 있을 건데. 와, 설치. 카카오뮤. 열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걸 열어서, 열 수 있나? 아이고, 이거 안 되네. 자, 요게, 이걸 사진을 찍어서 해볼까? 사진 찍어서 제가 한번 요거를 볼게요. 사진 찍어서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꼭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요게 상돌에 새겨져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에서 샘이 깊은 물로 세계를 먹이리라. 우뚝 솟은 산 머리에서 인류를 보살피리라. 이게 찬란한 그 업적 더욱 우길승천한다는 이 말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민족의 혼, 이거 보세요. 결의 얼. 이게 진짜 있잖아요. 이 정산이라는 이곳, 이 머릿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대국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회장님의 손을 잡았고, 여기에는 선대회장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대회장님의 묘소가. 자, 우리 제 이 영상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선대회장님 묘소를 우리 봉사단, 일봉사단 회장님, 한웅호 회장님께서 1년 12달 가장 하루가 멀다 않고 가셔서 선대회장님 묘소가 어디냐면 22,000평 부지에 있습니다. 22,000평 부지에 있어요. 22,000평 부지에 그 본사에 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묘소가 있는 거기에, 아, 진짜 놀라워요. 여기는 그 화장품 동 앞에 본인을 묻어주면 영과 혼이 돼서 내가 백옥생을 지키리라. 이렇게 남기시고 가신 분이 선대회장님, 고 김성령 회장님, 그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진짜 스토리가 있고 업력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어떤 기업을 살려야 되나요?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 대부분 다 화장품 회사가 원천 기술이 있나요? 뭐가 있죠? 거기는 화학의 원천 기술은 PNG가 갖고 있습니다. 정통 한방 화장품의 원천 기술은 누가 갖고 있죠? 백옥생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샴스라는 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 세정제, 이너케어 제품을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디죠? 어디랑 했지? 무슨 기업들이, 랑콤이 있는 데가 어디죠? 랑콤하고, 아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옛날에, 진짜 이거, 그 겨눈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면 다 다음 편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 제가 좀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PNG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 사진에서 보면은, 회장님이, 여기,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분. 로레알하고 로레알. 랑콤이라면서요? 에스트라겐인가 뭐야, 이거? 이 발음이 안 돼. 에스켈 로델인가 뭐. 로레인가. 여기하고 우리 배옥생하고 또 일본의 시세이동가? 여기랑 우리 배옥생하고 네 개의 회사가 겨눠서 당당하게 1등한 기업이 바로 가장 안전한 화장품이라고 인정받은 게 한방 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게 백옥생이라는 거. 아유, 제가 이거 에스테로델 발음이. 이게 당당하게 1등을 한 기업이에요. 백옥생이 가는 길에 삼성이 걸림돌이었다고 옛날에 항상 말씀하셨던 선대회장님, 이거를 이제 지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선대회장님께서 최장암으로 정말 일찍 소천하신 것 때문에 백옥생이 진짜 묻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지켜주신 분들이 지금 지사장님들이라는 거. 어떤 지사장님은 태어나서 나는 백옥생을 팔았고 죽을 때까지 백옥생을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어느 70대인가 80대 우리 지사장님이 계시다는데 저는 꼭 그분을 인터뷰하고 싶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옥생에 이제 오십시오. 지금이라도 기회를 만드셔야지 대대손손 내 자식들 대대손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고 애국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이 여러분이 되셔야 100년이 가는 기업이라고 선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고 전 세계에 인류에 진짜 큰 일을 하고 가실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분들은 절대로 제가 그냥 투자시키지 않았거든요. 반드시 부자 되시면 10%라도 다시 재투자를 어느 진짜 원천기술이 있는 기업을 살리는데 투자하는 거 그렇게 저 같은 유튜버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살릴 유튜브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아, 너무 벅차갖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